왔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첫 상견례 이후 11개월 만인데 이제 오는 21일 노조원 찬반 투표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 결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6개월 후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5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도 우리 정부가 승리할 수 있을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조원태, LG그룹 구광모,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 각 그룹 3사세를 새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 세대 교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희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11개월 만에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르노 삼성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르노 삼성 노사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28차 본교섭에서 4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오늘 새벽 6시 30분쯤 2018년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만 5천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금과 생산 경량금 등을 포함한 성과 보상금도 1,076만 원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쟁점 사안이 배치 전환이나 또 근무 강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을 했습니까? 네, 전환 배치에 대해 노조는 합의권을 요구했었는데요. 노사는 절차를 개선하고 단체 협약에 관련 문구를 넣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또 근무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생 6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간조 중식시간 15분 연장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10억 원 설비 투자 등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21일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타결됩니다. 네, 아무래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생산 정상화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죠? 네, 르노 삼성은 교섭 기간 동안 60여 차례의 노조 파업과 회사의 일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회사는 우선 부산 공장의 연간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로그의 위탁 생산이 올해 만료되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안정화와 함께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신차의 수출 활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을 연기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손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이제 자국 산업 보호용으로 수차례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일단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은 일본과 유럽연합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현재 이들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관세 부과 결정을 오는 11월까지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미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의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오는 18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결정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서명하게 될 행정명령 안에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가 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과 결정 연기된 데다 또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역협상 이슈도 짚어보죠.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며 협상이 곧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이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협상 재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보통신 보호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고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업체인 이 화웨이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대화 재개와 또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지난달에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가 출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신차 3종을 내놓은 현대자동차는 생산이 8% 늘었고 2종을 선보인 쌍용자동차는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3%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SUV와 친환경차가 북미와 유럽에서 잘 팔렸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수 판매는 줄었다고요? 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3.6% 줄었습니다. 국산차 판매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등으로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판매가 재고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 호조를 보였고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이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조 6천억 원대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도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외환은행 매각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국제중재재판소 ICA는 론스타가 요청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전혀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협상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면서 3년 전 국제중재재판소에 1조 6천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하나금융이 공개한 판정문에 따르면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가격 인하가 없으면 승인도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 결과가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즉 ISD를 통해서 지난 2012년 매각 지연과 부당한 세금 부과 등을 이유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소송이 어떤 전초전 역할이었는데 하나금융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는 점은 그만큼 론스타 주장이 취약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ISD를 진행 중인 우리 정부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대 쟁점인 가격을 낮춘 주체가 우리 정부인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SD 결과는 올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재벌그룹 총수들의 사세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삼성과 롯데에 이어서 올해는 LG와 한진, 두산 세 개 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를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LG와 두산그룹이 4세대 총수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명단에는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카카오와 HDC가 새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 내용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LG와 한진, 두산 그룹의 총수가 누구에서 누구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공정위가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제한 이 기업 집단 중에서 LG와 한진, 두산 세 개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했습니다. 동일인은 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총수를 뜻합니다. 먼저 재계 4위 L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본모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바뀌었고요. 재계 13위 한진은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로 바뀌었고, 재계 15위 두산은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특히 한진 같은 경우 총수 일가 내부의 의사 합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이 조원태 대표이사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 세대 교체를 이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몽구 회장을 총수로 판단했습니다. 네. 우리 법상으로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으면 준대기업 집단으로 꼽히잖아요. 이번에 네. 새로 어떤 기업들이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예, 모두 59개 준대기업이 새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정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애경그룹, 또 키움증권의 지주사인 다우키움, 이렇게 두 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호 같은 경우는 자산이 줄면서 올해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일단 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 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일단 받게 되고요. 비상장사의 중요한 그 경영사항이나 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규제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자산이 10조 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죠. 사실상 네. 재벌 반열에 오른 대기업들은 올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이 34곳이 이번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예,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자산 총액 10조 6천억 원의 이 카카오, 또 HDC가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는데요. 카카오는 현물 출자와 주식 취득의 방식으로, 또 이 HDC는 서울과 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이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이 그룹 계열사 간 출자는 물론이고 채무 보증도 금지됩니다. 또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역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일단 이달 말까지 이 대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일단 분석한 뒤에 소유 구조와 내부 거래 현황 등을 8월 달부터 공개적으로 점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재계의 총수 교체 소식을 조슬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집을 사려는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4월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87.7로 전달에 비해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기준인 100 미만이면 이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 주택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는 반짝 회복됐다가 다시 위축됐는데요. 지난달 지수는 97.9로 3월에 100.7에 비해서 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99.8을 기록한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지수로도 지난 201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주택매매 소비 심리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55.9까지 올랐다가 올해 3월까지 100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 84.3으로 전달에 비해 역시 1.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9.13 대책 발표 직후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 2월에 잠깐 반등했는데 3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세 소비 심리 지수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는데,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7.7%에 그쳤습니다. 반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한 응답자는 33%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오늘부터 일제히 인하합니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각 은행의 신규 취급의 코픽스 연동 상품은 0.09%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은 0.01%포인트만큼 일괄적으로 금리가 하락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어제 3.42에서 4.67%였던 잔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오늘부터 0.1%포인트 내려간 3.41에서 4.66으로 책정됐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도 어제 3.39에서 4.64%였던 금리가 0.09%포인트 줄어 0.3에서 4.55%로 내려갔습니다.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폭의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KB 하나은행의 경우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뭔가요? 네,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금리의 평균을 말한대요. 오늘부터 적용하는 4월 기준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도 떨어진 겁니다. 은행연합회가 어제 공시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5%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떨어졌고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로 0.0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한 건 2017년 5월 이후 23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약관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사들에게 정확히 어떤 쓴소리를 했습니까? 네, 윤석헌 원장은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금융사들이 취약차주와 금융소외계층을 품으려는 포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의 금융포용 수준은 해외 대형 금융사와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 금융사들은 점포망을 줄이면서도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고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차주나 중소기업의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약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일부 금융사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상품 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즉시연금을 두고 소비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를 겨눈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중시하는 금융포용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형 금융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은 은행업계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노사가 5년에 걸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이 당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금융권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았는데 왜 미뤄지게 됐습니까? 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기업은행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에 따라 사측이 780억여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법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 기일을 미뤘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기업은행 근로자와 퇴직자 1만 1,200여 명은 전산수당과 기술, 자격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재산정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 차액 그리고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전산과 기술,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 관건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인데요.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바로 다음 날 그만두더라도 일한 대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성을 잃어버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측이 미지급수당 775억여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측에 4억여 원의 지급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쟁점을 가진 우리은행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요건이 달린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SCNBC 김한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결정된 유상증자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14분의 1에 그치면서 K뱅크의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K뱅크의 이번 유상증자 규모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K뱅크는 412억 원 규모의 전환신주 823만 5천 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가 기존에 계획했던 유상증자 규모인 5,900억 원의 14분의 1에 그친 수준인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는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네, 증자와 관련한 K뱅크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K뱅크 증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KT와 관련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K뱅크의 자본 확충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K뱅크 측에는 당장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K뱅크는 공식적으로는 기존 유상증자 계획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K뱅크의 전환주는 자본금의 25%까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에 제한이 걸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K뱅크는 지난달 연이어 직장인 K-통장과 직장인 K-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K뱅크는 보다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주주사 영입을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팀장인 정현호 사장과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는 2017년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검찰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향후 그룹 수뇌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처리업체 등 650여 곳으로 시설 기준과 허용의 성분 사용, 또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지난 이틀간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내림세로 2083포인트, 코스닥은 0.37% 내림세로 726포인트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의 관세 폭탄을 유예하면서 지금 완성차 종목이 각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가량 올랐고요. 기아차 1.91% 오름세, 현대모비스도 1.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지금 하나금융지주 0.8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내림세입니다. 지금 차세대 3나노 기술을 공개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초강수를 띄웠지만 주가는 내림세입니다. 지금 1.65% 내리면서 4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